양팀 선발 투수는 해태가 오봉옥이 나왔고 한화 이글스는 임창식을 내세웠습니다. 1회 말 해태 타이거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장성호가 나왔습니다. 선두 장성호. 자, 끌어당긴 타구가 중견수 쪽으로 높게 중견수 잡지 못하고 넘깁니다. 장성호 올 시즌 1호 개인의 홈런. 3개 홈런을 뽑아내는 해태 타이거스. 1회 말에서 한전 선취 1대0. 2번 타자는 장희련. 비슷한 코스입니다. 중견수 쪽에 높게 데이비스 중견수가 쫓아갑니다만은 역시 홈런입니다. 연속 타자 홈런 장희련. 먼저 연속 타자 홈런으로 기세를 제약하는 해태 타이거스 2대0. 두 점 뒤진 한화 이글스의 2회 초 공격입니다. 김충민이 나왔습니다. 약간 높은 공 받아쳤습니다. 좌중간 코스 큽니다. 홈런입니다. 홈런. 김충민의 홈런. 일단 한 점 따라붙는 한화 2대1. 한 점 앞선 해태의 3회 말 공격. 선두 타자 홍현우가 좌전 안타로 포문을 엽니다. 디비스만 보는 해태 진짜 1회에서 양준혁에 타서 쳤습니다. 우측에 발맞았습니다. 원바운드로 펜스를 넘깁니다. 엔터테이 투베이스. 자, 3루 2루 만드는 해태 타이거스의 3회 말. 샌더스가 볼넷으로 끌어나가서 만루 상황이 됩니다. 1사주자 만루 추가점 찬스. 김창희가 나와서 진타구입니다. 1루수 키를 살짝 넘기는 해야 합니다. 2루자까지 홈을 밟습니다. 2타점 4대1. 점수차를 벌립니다. 자, 박기원의 타구 이번에는 중견수 쪽에 뚝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중견 안타. 다시 한 점 추가하는 해태 타이거스입니다. 2타점 적시합니다. 2타점. 김종국이 볼넷으로 걸어나가서 주자는 다시 1, 2루 계속되는 찬스. 타석에는 장성호. 끌어당긴 타구 우측에. 자, 우익수가 뒤쪽으로 갑니다만은 잡지 못하고 바운드되면서 펜스를 들어갑니다. 엔타이틀 투베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점 추가 7대1 크게 벌어집니다. 장희련이 나왔는데요. 장희련 친타구가 2루수가 쫓아갑니다만은 옆을 스치고 중간 코스에 안타를 만들면서 다시 한 점 추가 8대1. 자, 이제 양준혁으로 연결됩니다. 양준혁 친타구 1루수가 잡지 못하고 키움기면서 다시 3루수가 5인 9대1. 2점수 차고 벌어집니다. 2회 해태는 4회에 2점을 추가했고 한화가 5회에 석점을 얻어서 11대4가 되었습니다. 6회 말인데요. 해태 김창희가 팀 타고 좌중간 배팅은 안타입니다. 다시 추가 득점 기회를 맞는 해태 박기원의 타석. 자, 3루수 잡아서 2루에. 그러나 1루 주자 헬멧에 맞아서 야수 선택으로 기록되면서 주자 2명으로 벌어납니다. 최혜식의 타석입니다. 약간 뒷맞이 타고 우측에 우익수한테 뚝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최혜식 한 점 추가. 주자는 다시 1-3루. 장성호의 타석 계속되는 아주 잘 맞는 난타전입니다. 아, 원바운드로 펜스를 맞추면서 3루자는 여유있게 다시 홈을 밟습니다. 한 점 추가. 이어지는 타석에는 장희련. 폭발적인 해태 타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전 안타가 됩니다. 장희련 역시 안타 한 점 추가. 한화 마운드가 아주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홍현우가 나왔는데요. 계속 무사 상황입니다. 3루수 땅골입니다. 3루자는 홈으로 들어오고 병살타입니다. 병살타. 그러나 한 점을 다시 얻어서 해태는 6회에서만 넉점 추가 15대4가 됐고 유동훈을 내세워서 마무리를 짓고 큰 점수자 19대7. 안타수가 무려 해태 26개가 나왔습니다. 해태 타이거스의 큰 점수자 승리입니다. 해태 타이거스는 마운드에 최상덕을 선발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화 이글스는 송진우 투수가 선발입니다. 1회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데이비스 선수. 아, 우측 우익수키를 훌쩍 넘기는 아주 큰 홈런이 나왔습니다. 선제 기선을 제압하는 홈런. 자신의 7호 홈런 기록하는 데이비스. 1대0. 한 점 먼저 뽑아낸 한화 이글스가 2회 공격을 펼칩니다. 김충민의 타석. 김충민 좌중간 코스에 높게 좌익수가 미끄러미 쳐다봅니다. 장외 홈런이 나왔습니다. 장외 홈런. 김충민의 홈런으로 다시 한 점 추가하는 한화 이글스. 1회 데이비스의 홈런, 2회 김충민의 홈런으로 2대0. 한화의 5회 초로 넘어갑니다. 김충민의 타석입니다. 높게 좌중간 코스 아주 큽니다. 김충민.
홈런입니다. 4호 홈런, 4호 홈런, 연타석 홈런. 전날 경기까지 앞에서 3연타 홈런을 기록하는 김충민의 홈런 3대0. 이렇게 해서 2사까지 김충민 홈런 맞고 잘 잡았습니다만은 이영우의 타석에서 다시 후진 안타를 허용하는 선발 최상덕 투수입니다. 2루 타죠. 이영우가 2루에 갔고 베이비스는 좀 껄끄러워서 볼넷. 주자 2루 1루에 두고 로마이어가 나왔습니다. 가볍게 휘두른 타고 중진수 쪽에 아주 높게 넘어갈 듯 로마이어 홈런입니다. 홈런. 아주 너무 홈런이 연급 붙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이어의 중을 석점짜리 홈런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날 승패가 벌써 기우는 느낌입니다. 찬스는 계속 이어집니다. 주자 2루 1루에 두고 백재호가 좌전 안타를 만듭니다. 좌전 안타. 3주자가 고민. 다시 한 점수가 7대0. 자, 선발 최상덕이 버티지 못하는군요. 크게 뒤져있는 해태 타이거스 5회 말에서 기회를 만드는지 유호준이 약간 빗맞춰서 우측에 아주 깊숙한 지점에 안타를 만듭니다. 펜스를 맞추는 안타입니다. 2루 타입니다. 기자는 2루. 요즘 아주 잘 맞고 있는 샌더스 선수 미르텐 타고 과중간 코스인데요. 아, 다시 펜스를 다이렉트로 맞추는 2루 타가 터졌습니다. 2루에 있던 기자는 고민. 샌더스 2루까지 7대1. 김종국은 볼넷으로 걸어나가고 백인호가 과연 추가 득점에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 좌측에 3루간 깨뜨린 안타입니다. 1타 동백타 7대2. 주자 2명 타석에는 장성호가 나옵니다. 장성호의 타석. 자, 여기서 계속 이어갈는지 말이죠. 내야 땅볼입니다. 임무수가 잡아서 병살 코스입니다. 2루에서 세입됩니다. 세입. 다시 태그. 오, 됐습니다. 태그. 처음에 잡았을 때 다리 아마 떨어진 것 같죠. 다시 주자 방심하는 사이에 아웃. 한화가 홈런 두 방 터뜨리면서 2점 추가 9대2가 됐고 7회에서 해태 샌더스 공격을 보시죠. 아, 높게 잘 맞은 타구입니다. 홈런성 우측에 높게 장외 홈런이 나왔습니다. 아주 큰 홈런이 나왔습니다. 샌더스 우측 담당 던지면서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점수차가 좀 큰데 9회 말 해태에서 과연 반격이 가능할지. 박계원이 나와서 일단 기회를 만듭니다. 좌중간 안타입니다. 유격수 옆에 뛰는 안타 박계원. 다섯 김종국이 나왔습니다. 김종국이 회복이 됐는지 잘 맞았습니다. 높게 중견수 쪽 중견수가 뒤로 갑니다만은 홈런입니다. 홈런 2점짜리 홈런. 자신의 김종국 올 시즌 첫 홈런을 기록합니다. 9대5까지 추격합니다. 백인호가 볼넷으로 나갔고 이때 투수를 구대성으로 바꾸는군요. 구대성으로. 타석에는 장성호. 그렇지. 자, 평범한 내야 땅볼. 그러나 선무수가 잡지 못하고 흘러갑니다. 실책. 기자 2명. 다시 공격에 불치는 좀 당기는 것 같은데 점수차가 큽니다. 김창희 5. 3진 아웃입니다. 김창희 3진 아웃. 이어나온 황현우 역시 3진. 이렇게 해서 9대5 넉점 차로 해태는 무릎을 꿉니다.